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참 무더웠습니다. 선악동강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물살을 갈랐는데요. 장보고기 전국 조정대회가 개막한 첫날이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배가 물살을 가르며 빠른 속도로 나아갑니다. 선수들은 마치 한 몸이 된 듯 힘차게 노를 젓고 구호를 외치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힘 빠질 때마다 파이팅 치고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짧게 빨리 말해서 하나 밀고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경기를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함께 애가 탑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후 가쁜 숨을 내쉬는 선수들. 최선을 다한 그들을 향해 가족들은 격려와 축하를 보냅니다. 경기할 때 너무 심장이 쫄깃해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아들이 내 목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너무나 가슴이 조이고 정말 메달 따는 순간에는 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참. 장보고기 전국 조정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로 올해만 107개 팀 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엘리트 선수뿐 아니라 생활체육 동호인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전국대회의 규모로 만들어진 것은 최초이고 동호인들의 대회도 2부로 시작됩니다. 그게 전국 최초로 우리 부산이 리드해가고 있는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1, 2부로 나뉜 대회는 각각 20일과 26일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